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거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각 팀이 2023 시즌을 앞두고 새롭게 영입한 외국인 선수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렉스, 스트레일리, 반즈 3명을 모두 재계약한 롯데, 뷰캐넌, 수아레즈, 피렐라 역시 모두 재계약한 삼성을 제외한 8개 팀이 대상입니다. 1부에서는 두산, 기아, KT, 키움을 다루며 2부에서는 한화, NC, LG, SSG를 다룹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팀은 두산 베어스입니다. 두산은 2022년을 미란다, 스탁, 호미페로 시작했습니다. 허나 미란다, 스탁, 대체 선수 브랜든 와델까지 외국인 투수의 승리 기여도 합계가 1.86으로 리그 10위였으며 원래도 수비 주루 쪽에 기여가 거의 없어 장타가 줄어들며 답이 없어진 호세 미겔 페르난데스가 승리 기여도 1.83, 리그 8위에 그쳤습니다. 이에 두산은 셋을 모두 바꾸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두산이 영입한 타자는 1993년생 좌타자 호세 로아스입니다. 총액 100만 달러를 가득 채워 영입했죠. 로아스는 2016년 드래프트 36라운드에 지명돼 2021년에 LA 엔젤스에서 메이저리그 데뷔를 이뤘습니다. 심지어 개막전 로스터에도 포함됐었습니다. 로아스의 최대 강점은 장타력입니다. 2019년은 트리플A에서 31홈런, 2022년에는 트리플A에서 18홈런을 쳐냈습니다. 특히나 홈런 비율이 5%를 넘겼기에 KBO에서도 그 수준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홈런 타자들에게 따라오는 세금이 바로 삼진이죠. 삼진 비율이 20%를 넘긴 했지만 볼넷 비율도 동시에 10%를 함께 넘겼으니 무작정 적극적으로 스윙하는 타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형적인 뜬공형 타자로 메이저리그에서의 타구 속도가 최대 178km였습니다. 가장 많이 소화한 포지션은 3루수지만 1루, 2루 외야수까지 꾸준히 출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장타 부족으로 허덕이던 두산에서 충분히 장타 보강이 가능하면서도 거의 전 포지션을 맡을 수 있는 선수인 겁니다. 주력은 메이저리그 하위 29%로 평균 이하에 속합니다. 스프린트 속도가 브레그먼, 르메휴, 마차도 등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두산은 호세를 보내고 또 다른 호세를 영입했습니다. 다음 선수는 1996년생 185cm의 우투수 딜런 파일입니다. 총액 65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2021년 시즌 끝날 때까지만 해도 미러키의 25위 유망주였는데 미러키는 2023년 메이저리그 팜 랭킹 28위에 불과하긴 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당시 파일의 스카우팅 리포트로 4가지 구종 활용 능력이 좋으며 90마일대 초반 페스트볼을 바탕으로 홈플레이트 양쪽을 공격할 줄 아는 투수라 평했습니다. 뛰어난 제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변화구를 던지는 타입입니다. 2019년에 구속이 급격히 상승해 좋은 평가를 받게 됐으며 90마일대 초반에 페스트볼을 던질 수 있습니다.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모두 팬그래프 기준 50점 이상을 받았을 정도로 완성도가 괜찮습니다. 또 뜬공을 잘 유도하는 투수입니다. 거기다 그 뜬공 중 20% 이상이 내야 플라이에 그치는 독특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잠실구장에서의 뜬공형 투수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2022 시즌을 기준으로 주자 유무에 따라 성적 변화가 컸는데 2019년과 2021년에는 오히려 그 반대였으니 이 점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제구가 훌륭한 투수라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입니다. 딜런 파일은 성장형 선수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1996년생으로 상당히 젊은 편에 속하는 나이인데 이미 마이너리그 옵션을 두 번이나 사용해 딱 한 개만 남아있기에 오히려 해외 진출을 통해 플렉센이나 켈리처럼 확실한 보장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두산이 영입한 또 다른 외국인 투수는 라울 알칸타라였습니다. 2019년 KT 유니폼으로 KBO 생활을 시작해 2020 시즌을 앞두고 두산으로 팀을 옮기며 20승에 평균자책점 2.54로 리그 최고의 투수가 됐습니다. 투심을 줄이고 포크볼을 장착한 게 성공적으로 작용했고 150km 중반대를 찍는 페스트볼이 최대 장점입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이며 2023 시즌을 앞두고 두산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리턴 외국인 선수가 몇 있죠? 이번 영상은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소개하는 영상이니까 리턴 선수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팀은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기아는 2022 시즌을 션 놀린, 로니 윌리엄스,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부상 기간을 제외하면 큰 기복 없이 맹활약해준 반면 외국인 투수 놀린은 부상이 아쉬웠고 윌리엄스는 이미 6월에 퇴출당했으며 대체 선수 파노니는 재계약할 정도로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기아는 외국인 투수 둘을 전부 바꾸게 됐습니다. 첫 번째 투수는 1994년생, 키가 무려 198cm에 달하는 우투수 숀 앤더슨입니다. 총액 1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불펜과 선발을 오갔으며 빅리그에서는 2019년 이후 거의 불펜으로만 뛰었습니다. 페스티벌과 슬라이더 위주의 승부를 펼쳤으며 조금 더 기록이 있는 2021년 기준으로 페스티벌이 평균 149km, 슬라이더가 평균 139km였는데 선발로 전향할 예정이니 이보다는 살짝 느려질 겁니다. 뜬 공을 더 많이 이끌어내는 투수입니다. 커리어 초창기에는 확실한 땅볼 투수였는데 불펜으로 전향해 페스티벌과 슬라이더 위주로만 던지면서 뜬 공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점에는 2021년 기준 메이저리그 상위 5%에 해당하는 페스티벌의 회전수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리그 수준에 따라 내야 뜬공 비율이 크게 좌우됩니다. 미국에서는 서드피치의 부재가 약점으로 꼽혔습니다. 불펜 전환의 가장 큰 이유기도 하죠. 커브와 체인지업의 완성도에 따라 한국에서의 모습도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1996년생 185cm 우투수 아도니스 메디나입니다. 총액 63만 6천 달러이며 옵션이 30만 달러입니다. 미러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은 직후에 기아 타이거즈와 계약했기 때문에 100만 달러에서 모자른 금액이 이적료 명분으로 미러키에게 갔을 수 있습니다. 당장 2022년에도 뉴욕 매치에서 14경기 23.2이닝을 던진 투수로 평균 63.4마일의 싱커가 위력적이며 이에 따라 땅볼 유도가 뛰어난 투수입니다. 2022년 메이저리그에서 땅볼이 51.9%였는데 현재 키움에서 3시즌 연속 땅볼 70%를 돌파한 에릭 요키시의 한국 진출 직전 시즌인 2018년 트리플A에서의 땅볼 비율이 51.8%였습니다. 역시 나이가 96년생으로 상당히 어립니다. 싱커를 비롯한 두 종류의 페스트볼,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커브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팬그래프 기준 55점의 평가를 받은 체인지업이 완벽하게 터진다면 정말 뛰어난 땅볼 투수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딜런 파일과 마찬가지로 1996년생의 어린 나이기에 KBO에서 많은 돈을 벌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림도 가능해 보입니다. 땅볼 투수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역시 자팀의 수비진이죠. 메디나의 활약을 위해서는 기아 내야진의 안정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KT 위즈입니다. 2022년을 데스파인의 쿠에바스, 헨리 라모스와 함께 출발한 KT는 시즌 중 웨스 벤자민과 앤서니 알포드를 영입했습니다. 거기다 시즌이 끝나고는 데스파이네와 작별하면서 대체 선수 둘과 재계약, 투수 한 자리만 새로 영입했습니다. KT가 데려온 투수는 1994년생 188cm 투수 보 슐서입니다. 총액 74만 달러에 영입했습니다. 2021년에 트리플A에서 선발 풀타임을 뛰었는데 다소 높은 피홈런율과 낮은 삼진율을 기록하며 불펜으로 전향해 빅리그까지 올라갔습니다. 페스트볼, 커터, 체인지업과 커브를 던집니다. 31.7%로 체인지업, 22.8%로 커터를 던지며 너클 커브를 섞는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인지업이나 커터가 구속 차이가 매우 크지는 않다 보니 맞춰 잡기 위한 구종으로 보이며 제구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불펜으로 뛰던 당시 삼진 비율을 보면 삼진을 잡을 줄 아는 투수긴 하지만 선발로 뛸 때는 굳이 무리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무브먼트가 아주 크지는 않아 가운데로 몰리면 장타로 이어지기 쉬운 유형으로 보이긴 합니다. 타자 친화 구장인 KT 위즈 파크를 쓴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다음은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터줏대가 메릭 요키시와 애플러 푸이그를 영입하며 2022년을 맞은 키움은 딱 연봉 정도의 활약을 했다고 평가받은 애플러, 논란으로 인해 교체를 하게 된 푸이그를 보내고 투수 한 명, 타자 한 명을 바꿨습니다. 키움이 영입한 투수는 1996년생 188cm 우투수 아리엘 후라도입니다. 총액 100만 달러를 주고 영입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2년간 텍사스에서 177이닝을 소화했으며 2022년 트리플A에서 21.5%의 삼진율과 5.9%의 볼넷 비율을 기록한 안정적인 제구가 강점인 선수입니다. 빅리그 선발 경험도 있는데다가 2022년에도 선발 출장 경력이 많아 선발 적응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50km가 넘는 페스티벌을 가지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타자를 압도하는 피칭을 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땅볼을 유도하는 유형의 투수로 보입니다. 어린 나이와 그에 비해 많은 경험이 큰 장점입니다. 약점은 변화구의 퀄리티입니다. 체인지업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데 다른 구종들이 못 받쳐준다는 평입니다. 또 구위가 뛰어난 유형은 아니다 보니까 결정구가 아쉽고 장타 허용이 있는 편입니다. 2021년에 토미존 수술을 받았다는 점이 약간은 걱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브리검의 업그레이드판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키움은 푸이그가 떠난 자리에 에디슨 러셀을 데려왔습니다.
컵스 우승 멤버인 러셀은 2020년에 참 큰 기대를 받았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크게 부진했고 2022년 멕시코 독립리그에서 뛰면서 80경기 OPS 1.120으로 맹활약했습니다. 전성기 폼이 돌아왔다고 판단한 키움은 러셀을 한국으로 불러들였죠. 오늘 소개해드린 선수 중 팬분들께서는 어떤 선수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2부 영상은 12월 29일 목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